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강의는요, 색소폰의 정석 1권 안에 수록되어 있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초, 내가 왕초보 색소폰을 처음 입문해가지고 운지 배워서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교재를 구매하셔서 이 강의, 계속 올라오는 이 강의들을 착 보셔가지고 이 교재 한 권이면 기초,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주를 해놓은 영상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 계속 강의들도 이 교재 안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한 권에 싹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벨은 1레벨부터 32개까지 레벨이 있고요. 이 챕터 A, 색소폰의 정석 1권부터 쭉 시리즈로 나올 예정입니다. 시리즈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교재를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위쪽으로 주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 색소폰의 정석 1권에 있는 A-2에 대한 악보에 대한 강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A1에서는 C라 수리라는 음을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어요. 음의 길이도 배웠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리듬 쪽, 그 다음에 손가락을 더 많이 그 시라 소리라는 음만 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차해서 조금 더 이 시라 소리라는 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같이 불어보면서 또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 시, 솔, 시, 솔, 라, 쉬고 솔, 라, 시, 솔, 시, 쉬고 라, 두 개, 솔, 시, 솔, 시, 솔, 두 개, 라, 쉬고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A, 이제 1에서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 모든 이 챕터에서 개명창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시솔 시솔라 제가 이렇게 한 것처럼 개명을 정확한 박자에 정확하게 읽을 때까지 악기에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거를 습관을 들여놓으면 뒤로 갈수록 쉬운데 이거를 개명 연습을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명 악보 여기 개명창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솔 시솔라 시고 솔라 시솔 시두 라 두 개 솔 시솔 시솔 두 개 라 쉬고예요. 네,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시고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될 거 시솔 시솔라 시솔 시솔라 손가락 정확하게 시솔 시솔 누를 줄 아는가에 대한 거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솔라 시솔 시 솔라 시솔 시 아니에요. 솔라 시솔 시예요. 아시겠죠? 솔라 시솔 시 그거 주의해 주시고 라 두 박자 세 번째 마디 보시면 라 두 개 솔 시솔 시솔 두 개 라 쉬고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주시고 쉼표 정확하게 쳐주시고 두 번째 마디 가볼게요. 이것도 시솔 라 솔 시솔 라, 시, 솔, 시, 라, 쉬고 시, 솔, 라, 시, 솔, 시, 라, 솔, 라, 시, 솔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8분 음표와 4분 음표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4분 음표 시, 솔, 샤, 솔, 시, 솔 라, 시, 솔, 시, 라 손가락 틀리면 안 돼요. 시, 솔, 라, 시, 솔, 시, 라, 솔, 라, 시, 솔 이해가 되셨죠? 라, 시, 솔 한번 해볼게요. 되셨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시, 쉬고 라, 시, 솔, 읏 라, 시, 솔, 시, 라, 읏 라, 시, 솔, 시, 라, 솔, 라 쉬고, 시, 라 시, 쉬고, 라, 시, 솔, 엔 라, 시, 솔, 시, 라, 원 라, 시, 솔, 시, 라, 솔, 라 쉬고, 시, 라, 쉬고
이게 입으로 돼야 돼. 이게 입으로 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거 쉼표예요. 내가 쉼표를 정확하게 쉬고 정확하게 이 박자의 함정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정확하게 연주가 되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계속 호흡은 나가고,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흡이 정확하게 깔끔하게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볼게요. 시, 라, 솔, 라, 시, 솔, 엔. 라, 솔, 시, 시, 솔, 엔. 끝. 라, 시, 솔, 라, 엔, 솔. 끝. 시, 라, 시. 와, 여기 진짜 어렵다. 그쵸? 뭐가 어려워요? 박자, 리듬이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시, 라, 솔만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처음으로 어려운 리듬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탁달, 탁달, 탁달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려워서 나 이거 모르겠어 해서 넘어가요? 그냥 넘어갑니다. 3번, 4번 넘어갑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뒤에서 다 들통나요.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 거죠. 입으로 해볼게요. 시, 라, 솔, 라, 시, 솔, 쉬고, 시, 라, 솔, 시, 시, 솔, 쉬고, 끝. 라, 시, 솔, 라, 엔, 솔, 끝, 시, 끝, 라, 시, 솔, 끝, 시, 끝, 라, 시. 그쵸? 이렇게 제가 좀 재미있게 해봤는데, 솔, 시, 라, 시, 솔, 시, 라, 시, 이렇게 됩니다. 요 리듬. 그쵸? 직접 이렇게 시연 연주해 놓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그 박자를 내가 그냥 감으로 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입으로 개명창을 연습하셔서 이 리듬 부분이 확실하게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기 2번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불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 박자를, 이 쉼표, 8분 쉼표라는 요렇게 콩나물 대가리 요렇게 씌워져 있는 그 박자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내가 익숙하게 이게 익혀져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입에 이거 뭐 한다고 막 입에 힘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라, 마지막 줄, 라, 시, 라, 엔, 솔, 라, 솔, 시, 솔, 시, 라, 시, 라, 시, 솔, 시, 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4분 음표와 8분 음표가 막 중간에 섞여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명창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 시, 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2번에서 굉장히 중요해야 될 거. 8분 음표 정확하게 교차해서 연습해 주시고, 8분 음표 두 박자, 우리 앞에서 8분 음표랑, 아니 2분 음표랑 8분 음표가 같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 연습해 놨어요. 예,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도 시, 엔, 라, 시, 솔, 엔, 라, 시, 솔, 시, 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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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줄, 으따리라단 엠빰 치딴 따란, 이런 리듬 정확하게 너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질문을 던집니다. 안 되면 넘어가지 마세요. 무조건 해결하고 가세요. 연주해놨습니다. 옆에 연주해놨어요. 연주해놓은 거 보셔가지고 무한 반복 들으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밑에 부분은 4분 음표와 8분 음표가 막 섞여서 나올 때 내가 4분 음표와 8분 음표를 정확하게 연주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 소리 내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2에서는 이 부분이 확실하게 시라솔 응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해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A3에서 뵙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